빌보드에 나오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하는 노래들 중에 거의 한 60%가 인더박스로 이루어지는 곡들이 많습니다. 이게 지금 추세예요. 세계적인 추세고,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힙합하는 친구들, 그 도끼, 곡괭이 뭐 이런 친구들, 그런 친구들도 다 인더박스로 해서 냅니다. 이렇게 해서 특히 힙합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렇고, 저희 나라도 되게 많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들은, 큰 엔터테인먼트를 타고 가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인더박스로 해서 많이 돼요. 그렇죠? 네네. 그러면은 음원을 먼저 내고 공연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그렇죠. 먼저 내버리고? 음원을 내고 하는 게 좋죠. 음원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기 편하잖아요. 그 관계자들한테. 음원을 내놓고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. 음원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음원이 있는 상태면은 훨씬 더 클럽 공연이나 이런 게잘 잡힙니다. 제가 음악을 하면서 이제 음악 유통되고 하는 과정이 앞으로 음악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, 그쪽으로 좀 많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앞으로 음악 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많은 득이 될것 같습니다. 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과정이나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그리고 강사 교수님께서 이제 되게 실질적이고 또 자기가 직접 레이블 운영하시니까 그런 건 얘기해서 좋고, 이제 다음 기회에도 또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리즈처럼 해서 이제 힘드시겠지만 오시는 거 시리즈로 해서 이제 뭐 1회차는 뭐 하고 2회차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동이나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말씀해주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되게 재밌고 궁금했던 건데, 이번 특강으로서 그렇게 알려주셔서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관심 많은 쪽이었던 인디 음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,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전공하는 과목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, 그리고 뭐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게더 유리한지 설명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수업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컬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. 뭐 여러 가지 방향이나 그리고 제작자들 관련된 그런 것들,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것들,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도 많이 수업 내용이 좋은 게 있어서 정말